안녕하세요. 소프트 엔지니어 양동준입니다. 오늘은 SQL과 PostgreSQL에 대한 성능 비교, 그리고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텀블벅이 90만원, 그러니까 180%가 된대요.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MySQL과 PostgreSQL의 비교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비교해보고 싶었던 거는 성능에 대한 비교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시게, MySQL이 리드의 강점이 있고, PostgreSQL이 라이트와 업데이트 쪽에 강점이 있다라고 알고 계신데요. 그건 명확한 사실이고, 그렇다면 JSON 프롭에 관련돼서는 어떨까요? MySQL도 버전 5.7.8부터 JSON을 지원을 했고, PostgreSQL이야 원래부터 지원을 하고 있었으니까, 서로 JSON에 대한 퍼포먼스의 차이에 대해서, 과연 JSON 리드에서도 MySQL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는 2년 전 데이터이긴 한데요. 그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쭉 내려다 보면 테스트는 JSON에 대한 쿼리 퍼포먼스를 확인을 합니다. 쭉 내려 보면 여긴 노드에서 한것 같더라고요. 노드와 PostgreSQL, 노드와 MySQL 이런 식으로 하고 JSON 오브젝트에 대한 write, read 오퍼레이션을 진행합니다. JSON 오브젝트의 사이즈는 약 14메가 정도까지고요. 그리고 한 200에서 200 10개 정도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3번 정도의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PostgreSQL은 write가 2초, 2.2초, 그 다음에 read가 31ms,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26ms 정도가 나오죠. 스타트가 나오는 거 보니까 노드로 한것 같습니다. MySQL을 보면 write가 3.5초, read가 49ms, 업데이트가 62ms 이 정도 차이가 나죠. 차이가 생각으로 많이 납니다.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PostgreSQL 같은 건 업데이트가 26ms잖아요. 근데 MySQL 같은 건 62입니다.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리드는 31인데 여기는 49. 거의 한50% 이상 차이가 나고 라이트도 50% 이상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쓰신다라고 하면 성능에서는 JSON은 PostgreSQL이 압도적이다. 성능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PostgreSQL을 무조건 쓰시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성능 자체도 PostgreSQL이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MySQL에 비해서도 MySQL 장점과 MongoDB의 장점을 섞은 만큼 뭔가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장점을 지닌 데이터베이스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JSON에 대한 테스트는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비교들 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거냐라고 통계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1등은 오라클이고요. 많은 기업에서 돈을 내고 오라클을 많이 사용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 같은 경우는 유료기 때문에 일단 오라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1등은 MySQL이고요. 2등이 PostgreSQL, 3등이 MongoDB입니다. 꽤 많이 올라온 걸볼수 있는데요. 22년도 자료인데도 MySQL과 PostgreSQL이 RDBMS 쪽에서는 1등과 2등을 달리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PostgreSQL에 비해 MySQL이 2배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만, MySQL도 JSON을 지원한 만큼, PostgreSQL이 가졌던 큰 장점 중에 하나인 JSON 타입에 대한 이점이 없어진 것 같아서, MySQL이 점유율을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고디비는 노SQL 쪽에서 압도적이니까요. 이렇게 쭉 점유율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MySQL과 PostgreSQL 그리고 몽고디비 이 3축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통계는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요. 일단 표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면 MySQL과 PostgreSQL의 총 비교를 해봤는데요. 데이터 타입은 당연히 PostgreSQL이 훨씬 많고 케이스 센시티비티는 PostgreSQL이 높다라고 하는데 이건 밑에 가서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UTF-8 변환 같은 경우는 MySQL은 필요한데 PostgreSQL은 자동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조건문 같은 경우도 if와 nullif라는 게 MySQL은 있죠. PostgreSQL은 케이스맨으로 통일된 보수를 보입니다. 그리고 드롭 캐스케이드 같은 경우도 MySQL은 없고 있고 그다음에 일시적인 테이블을 갖고 있는 거는 MySQL이 있고 포스트그레스는 없고 그래서
드롭 관련된 것은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KT 같은 경우도 포스트그레스이 좀더 많은 옵션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밑에도 보시면 조건 같은 것도 포스트그레스는 있고 MySQL은 없죠. 네, 이런 윈도우 펑션 같은 경우도 포스트그레스SQL이 좀더 많은 옵션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포스트그레스SQL은 커뮤니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오픈소스에 공헌하는 개발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MySQL은 오라클에서 지원하는 만큼 그 컨트리뷰터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는 PostgreSQL이 확실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픈소스의 장점을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는 PostgreSQL이 MySQL은 이 정도로 지원을 하는데 PostgreSQL은 이 정도로 지원을 하죠. UUID나 XML 이런 것도 지원하는 거 보면 확실히 NoSQL에서 지원한 데이터 타입들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데이터 타입들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지오메트릭을 지원하기 때문에 로케이션 관련돼서는 PostgreSQL을 많이 쓰는 편이죠. 케이센서 센시티비티 같은 경우는 보시면 대문자 소문자 같은 거 MySQL이 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PostgreSQL은 대문자 소문자 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MySQL의 승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UTF-8 같은 경우야 자동으로 해주니까 당연히 PostgreSQL의 승리고요. 또 컨디셔널 같은 경우는 MySQL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Postgres는 하나다 라는 점에서 보면은 PostgreSQL의 승리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PostgreSQL의 승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드롭 관련해서는 옵션 같은 경우는 위에 드롭 캐스케이드 같은 경우는 Postgres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하고, 그다음에 템포러리 테이블이 있다라는 거에서는 MySQL이 유리하고, 그다음에 트렁케이트 같은 경우는 네, 옵션이 더 많기 때문에 PostgreSQL이 더 낫다라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네, PostgreSQL의 승리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원하시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어서 일단은 세 개의 비교만을 했었을 때는 PostgreSQL의 승리다라고 보여집니다. 조인 테이블 같은 경우도 옵션이 훨씬 더 PostgreSQL이 많기 때문에 PostgreSQL의 승리로 보여집니다. MySQL 조인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네 개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PostgreSQL 당연히 이 위에 걸 지원을 하고, 네, 추가적으로 풀 조인과 네, 인터섹트와 익셉트를 지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윈도우 펑션인데요. 애널리티컬 펑션이나 윈도우 펑션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건데, 데이터 분석 쪽 같은 경우는 확실히 PostgreSQL이 훨씬 더 강점을 지닌 만큼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하게 PostgreSQL의 승리가 아닌가 라고 보십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애널리스틱 펑션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지원을 하는데 PostgreSQL은 여기서 지원하는 것 플러스 더 많은 펑션들을 지원한다. 그래서 승리다. 결국 결론을 보면 당연히 PostgreSQL의 승리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PostgreSQL의 단점이라고 하면 네, 버전이 쉽게 쉽게 올라가는 만큼 많은 기능들을 지원하지만 메이저 버전 업데이트할 때가 조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큰 변화가 없는 데이터베이스 원하신다면 MySQL을 써도 상관은 없다. 대신에 조금 느릴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장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저라면 어떤 걸 쓰겠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PostgreSQL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일단 JSON 프롭에 대한 성능이 압도적이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해결책이 많다라는 거는 큰 장점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PostgreSQL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예전에 헤로쿠 를 친구랑 함께 써본 적이 있는데 저는 프론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계랑 그런 것들을 친구에게 기획서를 써서 요청을 줬었는데요. 제 친구는 헤로쿠를 쓰고 고랭을 쓰면서 진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그때 헤로쿠는 PostgreSQL을 기본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PostgreSQL을 사용을 했고 잘 사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로 결국 친구는 이직을 했고 PostgreSQL이 큰 장점을 가진다라는 걸 그때 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JSON 타입을 사용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편리했던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PostgreSQL로 작업을 하시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직을 할때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실 때 PostgreSQL을 하나 정도는 넣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MariaDB보다는 확실히 PostgreSQL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MariaDB보다는 PostgreSQL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AWS 쪽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좀 끌리던데요. 그 오로라 DB라고 하나요? 그 DB가 좀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그 DB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AWS 세션 같은 데를 봐도 큰 기업들도 생각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높고 SQL을 완벽하게 지원하고 PostgreSQL과 MySQL을 지원한다라고 하니 마이그레이션도 쉬운 것 같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쪽에서 돌아가는 그 데이터베이스인 만큼 안정성과 서버리스에 대한 강점이 큰것 같습니다. 오토스케일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노에스케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토스케일링이 그 정도 되는 RDBMS는 크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PostgreSQL과 MySQL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해당 내용 같은 경우는 제 백엔드 로드맵에도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조금 더 시각화에 중점을 뒀으니까요. 혹시나 원하신다면 백엔드 로드맵은 현재 텀블벅에서 끝났고 크몽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의 자료를 다운받고 싶으신 분은 구독하시고 디스코드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보세요. 디스코드 링크는 영상 하단의 설명란에 존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